최근에 이제 학회에서도 우수 논문상도 이렇게 수상하신 걸 알고 있는데 어떤 종류의 연구가? 네, 최근에 기술경영경제학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는데 음성 쇼핑 관련된 연구예요. 아, 음성 쇼핑 네네. 관련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음성을 통해서 구매하는 방식이 기존의 이 PC나 모바일을 통해서 온라인 쇼핑했던 것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편리하고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시장인데 이 시장에 대해서 연구가 그동안 좀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시장인가에 대해서 탐구하는 연구였고요. 어떤 발견이 있었냐면은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종류, 음성 쇼핑이라는 종류를 수용할 때 뭐가 중요할지를 보는 거였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저희가 가설로 세웠던 게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인식의 정확성. 두 번째는 사회적 실재감.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느냐. 이 기술적인 성능입니다. 대부분의 AI 디바이스의 이 성능을 정확성으로 두는 게 맞거든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그 기술적인 그 인식 정확성이 이제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다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내가 이걸 이용하는데 이걸 수용하고 이걸 위해서 돈을 지불을 하고 이렇게 수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중요하냐? 거기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은 당연히 갖춰야 할 것이지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한 그런 핵심 요인은 아니다. 반면에 어떤 게 중요했냐면은 사회적 실재감이 중요했습니다. 이 가상비서랑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구매를 하게 되는 건데요. 백화점에서 정말 아주 유능한 그 점원이 옷에 대해서도 잘 소개도 해주고 또 추천도 해주고 뭘 골라야 될지 어려울 때또 이제 도움도 주듯이 가상비서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친근하게 또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구매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이게 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가상비서와 이 상자 이 상호작용 추천해주고 또 이제 골라주고 물어봐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조금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AI 서비스는 기술로 만드는 거지만 기술이 다가 아니다. 기술에 매몰돼서는 시장으로부터 수용되지 않는다. 사람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이 연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네요. 그러면 이제 AI를 활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활용 방법론 같은 그런 거를 이제 제공한다면 어떻게 Alexa, what?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 질문에 바로 답변을 드리면 될까요? 예, 하시죠. 네, 그 AI를 통해서 이제 활용을 할 때는 이제 AI를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냥 활용하는 것 자체가 좋아서 하기보다는 뭔가 목적이 있다는 건데 AI를 통해서 뭔가를 하는 거, 활용을 하든 혁신을 하든 중요하게 물어봐야 될세 가지 질문에 잘 답변을 해야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어떤 기능으로 혁신을 할 것인가, 이 what to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내려져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AI가 굉장히 다양한 기술을 제공을 하는데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그중에서 어떤 기능을 사용할 것인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AI가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두루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구현할 것인가, how to에 대한 내용을 숙지해야 됩니다. 기능은 지금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아마존, 구글 이런 데서 잘 만들어진 이 기술들을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가지고 와서 나의 제품과 혹은 나의 일에 어떻게 이걸 적용할 것인가, 이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하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뭐가 좋아지게 만들 것인가, 이 why에 대한 겁니다. 뭐가 좋아지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가 되지 않으면은 쓸모없는 최첨단 디바이스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고도화되어서 발전됐지만 아무도 사용을 하지 않는
그래서 처음에 디자인을 하고 기획을 하고 계획할 때부터 이걸 통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는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확실해져야 그 다음에 AI 혁신이란 부분들도 인기를 끌 수 있다는 그런 게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AI 비즈니스에 이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AI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어떤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됩니까? 네. 일반 비즈니스 모델과 다른 그 AI 비즈니스 모델이 갖고 있는 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AI 제품을 내놓게 되면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럼 보통 이제 상품들하고 똑같은 거죠? 네네. 예. 근데 이 고객이 겪는 그 경험이 다시 제품으로 돌아온다는 점이 이 AI 비즈니스 모델 혹은 AI 제품의 아주 그 독특한 특징입니다. 큰 차이겠네요. 그렇죠? 네네. 예,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데이터는 사용자의 경험 속에서 나오게 되는 데이터거든요. 이걸 통해서 AI를 만들게 되고요. 일종의 그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됩니다.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잘 맞는 그런 기능,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잘 구현이 된 서비스는 잘 구현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의 더 많은 데이터가 모이게 되고 이건 더 좋은 서비스로 만들어지고 이 선순환이 그려져야 되는데 비즈니스 모델, AI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 선순환 구조를 디자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객 경험 중에서 어떤 부분을 데이터화 할 것인가, 어떤 거를 그 인공지능 시스템 학습으로 녹여낼 것인가, 이것 통해서 어떤 경험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구상이 좀 정교하게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그걸 이제 경험과 학습의 선순환 체계라고 해서 학습 루프라는 용어를 사실 사용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이 AI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종류의 의견이나 또 주장이나 정보를 받으신 분들에게 어떻게 좀 전체적인 그런 교훈이나 조언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철학자의 그 코멘트를 하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헤겔이 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씨앗은 씨앗이라는 자기 존재를 부정하고 새싹을 내며 꽃을 피운다. 그러나 때가 되면 꽃은 꽃이라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열매를 맺게 된다. 뭔가 좀 이렇게 심오한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씨앗이 싹이 되기 위해서는 씨앗이라는 존재가 부정되어야지 싹이 될 수가 있고요. 싹이 지금 상태가 너무 소중한 나머지 싹의 상태를 버릴 수 없다면 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름답게 핀 꽃은 져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고차원적인 존재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과거에는 변화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부정하건 변화하는 게 별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적응을 하고 변화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죠? 네, 참. 그 중요한 조건이 자기 부정이다. 자기 부정이라는 이야기죠. 특히 AI 기술을 받아들이는 그와 관련된 그런 조언이지만 그 자체가 또 이제 우리 사회에 주는 그런 교훈이 굉장히 큰 거네요. 맞습니다. 일단 무조건 뭐 새로운 것은 사람들이 일단 좀 불편하잖아요. 네. 불편하게 일단 뭐 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다른 이제 오늘 책을 한번 또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걸 보시고 책을 이제 이 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하는 부분 한 1, 2분 정도만 이렇게 마케팅을 좀 해주시죠. 네.
AI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AI가 중요한데 이 기술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가 됐고 우리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기술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이 좀 더 좋아야 하고요. 그리고 기업이라고 하면은 AI를 통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이걸 이용하는 이 소비자들이 정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요. 또 이걸 통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면 이걸 통해서 또 수익을 거둘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AI 기술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가치를 만들고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급적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게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총 이제 7가지의 질문으로 총 20가지의 단계로 어떻게 AI 혁신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조금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질문은 했는데 다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AI를 통해서 혁신을 하려고 하는 그 공간을 어디로 삼을 것인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AI 혁신은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혁신을 할 것인지를 찾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AI가 제공하는 기술이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AI 기능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AI 핵심 기능을 우리가 잘 숙지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기능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그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그 내용을 이 두 번째 질문에 담았고요. 세 번째는 AI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기술적으로 어쨌거나 구현을 해야 합니다. 알고리즘을 준비를 해야 하고요.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확보하고 학습을 시켜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네 번째는 자, 이렇게 기술적으로 잘 만들어졌는데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가치란 말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단어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상할 때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거고요. 기능적인 가치, 그리고 경험적인 가치,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내는 기술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세분화해서 이 가치 창출에 대한 이야기를 네 번째 질문을 통해서 하고요. 다섯 번째 질문은 어쨌거나 우리가 AI를 통해서 뭔가 만들기 위해서는 역량이 필요한데요. AI 그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또 사람과 AI의 이 콜라보레이션이 되는데 이 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렇게 해서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우리가 ROI라고 하는데요. AI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어쨌거나 투자가 들어가는데 투자 대비 이 결과가 더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익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 모든 것을 한 장의 캔버스로 담아서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또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버전으로 만드는 게 이 일곱 번째 장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지켜보셨겠지만 오늘 시사 대담에서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한 10년 넘게 계시다가 3년 동안 이제 한동대학교 ICT 학부 창업학부에서 교수님을 계시는 우리 정두희 박사님을 모시고 이 한 건으로 끝내는 AI 비즈니스 모델 청림출판사에서 낸 책입니다. 책이 아주 그 조직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풍성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최신 그 트렌드까지 여러분들이 AI와 핵심 AI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부분을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승리하는 쪽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